태국의 최남단 섬 꼬리빼의 그 선셋 비치입니다. 이쪽이 서쪽이라서요. 선셋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그리고 요 선셋 비치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가게들도 있어서 저쪽 오른쪽에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볼 수도 있고 음료수 마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요. 아, 저는 선셋을 보면서 인생의 선라이징은 인생의 출생이라면 저 선셋은 인생의 마감, 죽음을 생각하고요. 선셋을 보면서 요즘은 아, 나의 죽음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소원해 봅니다. 만약 옛날에는 만약 아름다운 걸 추구했는데 이제 뭔가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를 선셋에 좀 구해 보기도 합니다. 예, 지금 동시에 석양을 즐기고 있어 사람들은. 무엇을 생각할까요? 그저 아름답다? 인생의 한 부분을 의미를 또 생각하고 있을까요? 아, 이제 점점 찾아들고 있습니다. 아. 아,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.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. 선셋 비치에 있는 작은 카페라고 해야 되나? 카페입니다. 이렇게 앉아서 선셋을 볼 수가 있죠. 네. 비치 앞에 이렇게 작은 이렇게 바들이 많아요. 꼬리빼는 맥주 한 잔 시키면서 유일하게 바다 바람도 시원해요. 바닷바람 맞으면서 천천히 자연 속에서 멍 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8시쯤 되니까요 그냥 떠나버렸어요. 그냥 가버렸어요 이 아줌마. 아유 어두워졌네.